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MPP 라디오 C입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보고 있는 고려가란 전쟁, 7화에서 8화 후기와 또 실제 재밌는 역사의 이야기들을 오늘도 해드리겠습니다. 고려가란 전쟁 7화에서 8화의 한 줄평을 말을 하라고 한다면 밥이 들어가냐, 밥이 입에 들어가냐 이것들아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쳐들어오는 적군이 아니라 배신한 아군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7화에서 8화의 내용은 거란의 성종에 맞서는 당조의 통조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7, 8화의 주역은 바로 강조의 역을 맡은 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강조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강조의 통조 전투는 회전이라고 합니다. 회전. 이 회전은 군대 용어로 특정 지역에 많은 군사가 집결을 해서 벌이는 전투를 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조의 통조 전투가 회전으로 유명한데요. 조선의 전투에도 회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강조의 통조 전투와 맞먹는 바로 충주 전투입니다. 충주 탄금대 전투입니다. 1592년도에 일어났죠. 1592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조선의 군사와 외국, 일본의 군사와 왜나라가 와서 대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조선의 신립 장군과 외국의 고니시 유키나가가 맞서서 싸운 충주 탄금대 전투가 바로 회전입니다. 신립 장군의 기병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기병이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 배수진까지 쳤지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 충주 전투의 대패로 굉장히 조선은 임진왜란 때 불리하게 되는데요. 바로 한양이 함락을 하게 되고 조선의 수도였죠. 한양이 함락을 하게 되고 선조가 의주로 몽진을 하게 됩니다. 피난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신립 장군은 전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 충주 전투의 패배로 임진왜란의 초기에 전투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것처럼 이 고려의 통주 전투도 굉장히 이 충주 전투와 비슷한데요. 얘기를 해드리면요. 고려의 장수 강조와 거란의 장수 소배합이 보병대 기병을 이끌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주의 회전에서는 강조가 사로잡힘으로써 대패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힘들어지겠죠? 현종이 나주로 몽진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아까 충주 전투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개경이 함락이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통주 전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강조의 대패로 인해서 2차 거란의 침입은 고려가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흥화진에서 양규 장군이 버티고 있었고요. 흥화진 밑에가 통주가 있었는데 통주에서 강조 장군이 버텼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흥화진 옆에가 귀주인데 이 귀주에 김숙흥 장군이 있었던 것이죠. 일단 흥화진과 귀주는 털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통주가 털리고 난 이후에 옹주, 철주, 곽주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리고 이 곽주가 털림으로써 밑에 있는 서경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서경 밑에가 바로 개경이었는데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 7, 8화에서 통주의 패배와 곽주, 옹주, 철주의 또 행방이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다음 화가 서경이 과연 함락을 할 것인가, 개경이 함락을 하게 될 것인가가 기대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7, 8화의 마지막에서는 현종과 강강찬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계속해서 기대되는 드라마가 되는데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주화파와 주전파로 나뉘게 됩니다. 주화파는 화친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주전파는 전쟁을 하자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현종에게 주화파들이 친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란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거죠. 그런데 강강찬은 현종의 표현대로 승리에 미친 자였습니다. 주화파처럼 했지만 사실은 주전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강강찬이 친조,
공부를 하러 가면서 거지 탐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고려의 그 국방의 정책은 5도 양계였습니다. 5도 양계. 이 양계를 지키는 것이었죠. 양계가 뭐 어디냐면 바로 동북면과 서북면입니다. 서북면은 아시다시피 거란을 방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동북면 여진을 방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우 10세기에 서북면에 강동 6주를 세워서 거란에게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동북면에는 여진, 11세기에 여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윤관 장군의 동북 구성이 만들어지게 되죠. 아무튼 이 강감찬은 동북면에 있는 군사를 서경으로 이끌어 오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동북면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죠, 서경과. 그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거지 탐복을 하려고 직접 거란의 성종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란, 강감찬이 예부실랑입니다. 예부실랑. 이곳은 현대로 말하면 외교부입니다. 외교와 교육과 문화를 담당했던 예부실랑이었는데, 바로 외교부의 역할이 사신을 접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강감찬이 자기가 사신이 되어서 성종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조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강조는 전방을 포기했죠. 전방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던 서북면을 등지고 나와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적에게 침략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던 것이 굉장한 큰 실책이었고요. 그렇지만 고려의 신하로서 당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점은 또 높이 살만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자신의 본부를 방비를 안 했던 것이죠. 대장군이 적군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게 낫지. 잡혀서 싸우지도 못하고 대장군이 적에게 잡힌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는데 잡혀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역사에서는 성종 거란의 성종이 굉장히 강조를 고문을 심하게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고문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고려의 신하로서 명예롭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서경이 함락이 될 것인가? 저는 알지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에 미친다. 그리고 승리를 하려는 자의 싸움이 될 것인데, 승리에 미친 강강찬이 이길 것인가, 승리를 하려는 거란의 성종이 발빠르게 움직일 것인가를 다음화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7, 8화의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의 장수들의 모자에 보면, 장군들이 쓰는 모자, 거기에 보면 용이 두 마리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그리고 이제 고려인들이 방어를 할때 방패에 해태가 그려져 있습니다. 해태는 해치라고도 하는데 상상의 동물로 사자와 비슷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용과 사자의 조상이 후예입니다. 고려인들이 용과 해태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고려인의 후예로서 이 어려운 난이 있을 때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역사상 봤을 때 약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만큼 이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다음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화 이야기들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